불법 도박 파문으로 자숙의 시간을 보내왔던 개그맨 이수근 씨가 약 1년 6개월 만에 정식 복귀합니다. 여러 예능 프로그램의 진행을 맡으며 다시 방송계로 돌아왔는데요. 이수근 씨의 앞으로의 포부, 강주영 기자가 자세한 소식 전합니다. 함께 보시죠.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지켜봐 주십시오.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 나가는 전현무 씨와 우리 탑배우 김소로 형님이랑 함께 하게 돼서 개그맨 이수근이 종편 퀴즈 버라이어티 쇼 MC에 도전합니다. 성실하면서도 몸을 사리지 않는 개그로 국민 일꾼이라고 불렸던 이수근. 건강한 웃음 전달해드리기 위해서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치 있는 입담과 순발력으로 이재석, 강호동을 잇는 차세대 국민 MC로 불렸지만 불법 도박 혐의로 대중에게 큰 실망감을 안겼습니다. 자숙하며 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이수근은 지난 2013년 12월 재판부로부터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후 자숙의 시간을 보내왔는데요. 아무래도 제가 그 했던 일이 그 또 방송 일이고 해서요. 또 웃음 지는 일이고 했기 때문에 그리운 부분도 뭐 없지 않아 매일 생각이 나죠. 매일 생각이 나는데 많이 반성해야 될 것 같고 예 그냥 많이 돌아보고 있습니다 요즘. 당시 이수근은 복귀 계획 및 시점에 대해 말을 아꼈지만 제 능력에 비해서 너무 많은 사랑을 받다 실망을 너무 크게 시켜드려서 아무래도 제가 조금 뭐 복귀 같은 건 아예 뭐 지금으로서는 생각이 없고요. 그냥 가족들이랑 좋은 시간 보내려고 아이들한테 그냥 아빠 노릇 하고 있습니다. 약 1년 6개월 만에 KBSN 죽방 전설을 통해 복귀한 이수근은 곧바로 메인 MC로 발탁되며 화제를 모았습니다. 이어 강호동의 첫 종편 예능 도전작인 JTBC 아는 형님을 통해 시청자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또 종편 또 뭐 첫 프로그램이니까 또 기대가 되고 그런 부분도 있지만은 또 평상시에 이렇게 절친했던 우리 동료들과 또 새로 알게 된 우리 또 멤버들과 그리고 또 지금 대한민국 지금 뭐 블루칩 예능 대세라는 또 많은 그 선수들이 대거 포진돼 있어가지고 요즘에 뭐 괜찮습니다. 나름대로 네, 컨디션도 많이 찾아가고 있고요. 괜찮아요. 저 나쁘지 않아요. 강호동은 이수근이 힘든 시간을 보내던 당시 이수근을 위로하고 챙겨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연락은 특별히 제가 뭐 이렇게 드리는 건 없는데 뭐 우리 강호동 선배님이 많이 전화하셔서 많이 힘도 많이 주시고요. 강호동과 다시 호흡을 맞추게 된 이수근. 제가 유일하게 그 선배님한테 가장 그 눈치 안 보고 대들 수도 있고 선배님을 놀릴 수도 있고 한때는 유일무이했던 것 같아요. 맞들에도 가장 잘 참았고 네. 참을성도 이번에는 배우 김수로와 방송인 전현무와 함께합니다. 지난 9일 열린 MBN 새 예능 프로그램 전국재패 제작 발표회 현장. 이수근 씨나 전현무 씨를 믿고 또 워낙 그 전부터 또 친했던 부분이 있어서 스튜디오판 1박 2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국 각지의 어떤 재미난 정보들을 퀴즈로 엮어서. 이날 이수근은 말끔한 정장 차림으로 등장했는데요. 자숙의 시간을 거쳐 다시 카메라 앞에 선 그는 설렘 가득한 모습이었습니다. 요즘에 뭐 하루하루가 너무 기분이 새롭고요. 매일 설레이는 그 삶을 사는 것 같습니다. 2년 공백이 있었는데 현무 씨가 이렇게 잘 될지 몰랐어요. 어느 날 와있더니 스타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현무 씨 잘 모시고 누가 되지 않도록 좀 눈치 많이 보고 있습니다. 제가 지켜보고 있는 신인이거든요. 제작 발표회 이후 프로그램 녹화 현장이 공개됐는데요. 하나, 둘, 셋! 전국 제외하는 인기의 스타! 전국을 주름잡는 입담꾼! 전국 최고 안무였습니다! 전국 제일 메리! 전국 재패는 전국 8도 출신의 스타 출연진이 모여 각 지역의 풍물과 정서를 풀어보고 고향에 대한 에피소드를 나눠보는 프로그램입니다. 슈퍼주니어 강인, 시스타 다솜 등 인기 그룹 멤버들 외에도 여러 스타들이 출연해 입담 대결을 펼치는데요. 오늘 전국재패 분위기 좋습니다. 예정화 이제 꽃이잖아요. 오늘 전국재패 분위기가 꽃이 핀 것 같아요.
이수근은 MC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해내며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이끌었습니다. 자, 일단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윤정수 아니까 발쓰기! 방송 복귀 이후 다시 웃음을 찾은 이수근. 지금 뭐 어떤 상황에 뭐든지 뭐 열심히 할 준비가 되어 있고요.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지켜봐 주십시오. 본업으로 돌아온 그가 앞으로 어떤 활약을 펼칠지 기대와 관심이 모아집니다. 생방송 스타 뉴스 강주영입니다.